두 번째는 채권과 물권을 믹스 시켜갖고 우리가 막 권리가 권리를 분석해보자고요. 우리가 권리 분석 배운 적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제 이 논리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갑소유로 인정이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A라고 적으면 또 어떤 특정 상대방 같으니까 아예 아파트라고 적겠습니다. 갑소유로 인정이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때 갑은 을에게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목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모 아파트를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했으니까 을로부터 얼마를? 한 3억을 받고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전세가 뭔지 아시죠? 자, 여기서 전세 계약을 하는 순간 아까 배웠던 거. 갑은 소유권자죠? 맞나요? 소유권에는 세 가지의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사용하고요, 수익하고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세 가지가 있는데, 또 전세 계약을 하면은 뭐예요? 을에게 뭐를 주는 거죠, 지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권능을 주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을은 이 권능을 받는 대신에 3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을이. 자, 여기서 말이죠. 어떻게 믹스를 지킬 거냐면 잘 보세요. 전세는 말이죠. 자, 물권적 전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채권적 전세가 있어요. 아, 글씨 되게 못 쓴다. 자, 여기서 자, 배웠으니까 바로 나와야 되죠? 물권적 전세라고 했으니까요. 물권이겠죠. 채권적 전세라고 했으니까 채권이겠죠. 자, 바로 대답해 보세요. 물권은요, 네 가지의 이제 성격이 있죠. 첫 번째, 배타성. 두 번째, 뭐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권? 절대권.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채권이래요. 떠올려보세요. 배타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없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모라고, 세모. 자, 다 기억하시죠? 방금 배운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권적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세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전세권은요, 등기를 하죠. 오케이? 그리고 채권적 전세는요, 이거는 그냥 임차권이에요. 아, 채권적 전세가 뭐야? 뭐는 뭐야? 여러분들 계약, 전세 계약한다고 하시고요, 보증금만 주고 월세는 안 내시죠?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전세 산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전세권 등기를 안 하는 전세, 예, 그게 임차권이에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하잖아요. 그게 전세권이에요. 그래서요, 자, 물권은요, 등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모든 물건은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세권만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물건은 등기를 한다. 오케이? 외우세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나 혼자 지배할 수 있죠. 배타성. 절대권이에요. 그 누구가 와도 내 땅은 내 땅이야. 네 맘대로 쓰지 마, 이 새끼야.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대항력이 있대요. 주장할 수 있어. 양도할 수 있고. 양도. 양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등기. 그쵸? 물론 등기가 없어도 팔 수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울 텐데 지금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등기를 해서 알려놓는 거예요. 이런 물건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채권은 등기를 안 해요.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데 등기를 안 해도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져요. 오케이? 물건은 등기를 한다. 채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4억에 병에게 양도했어요. 오케이? 매매했다고요. 그럼 이제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맞나요? 자, 여기서 병이라는 소유자가 물권적 전세로 살고 있는 전세권자한테 가갖고요. 야, 나는 너랑 전세 계약한 적 없어. 나 집 빼줘. 너 나랑 계약한 적 없지. 맞잖아. 너 나 처음 보지. 내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왔거든. 이젠 내가 주인이고 난 너랑 계약한 적 없으니까 나가줄래 했을 때 물권적 전세인 전세권은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배타적이죠. 절대권이죠. 대항력 있죠. 그러니까 병은 이 전세권자한테 나가라고 못합니다. 오케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타인이 병이 와가지고요. 나가라 해도요. 나는 물건이니까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특정 상대방이 갑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 있네요. 그쵸? 그리고 절대권이에요. 누구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난 이 물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나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대요. 그래서 배타성이 없어요. 그럼 병의 간섭을 배제할 수가 없네요. 얘 나가라고 오겠죠? 맞나요? 채권적 전세죠? 얘는 특정 상대방인 갑한테 권리가 있는 것이지, 물건처럼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특정 상대방이 바뀌었어요. 병이랑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타인의 간섭에 대해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상대권이에요. 갑이 아닌 다른 상대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못해요. 그쵸? 대항력 없어요. 채권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병이 와가지고 이 임차권인 채권적 전세를 살고 있는 이 임차권자한테는 나가라! 해버리고 그냥 나가야 돼요. 이때 보증금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 이어 못해요. 못한다고요. 보증금 달라고는요, 특정 상대방인 이 갑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한테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은 늘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물권과 채권을 구별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분석했잖아요. 둘이가 어떻게 틀린지. 그래서 옛날에 이제 90년대에 맞나요? 90년대 총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언제 생겼죠? 제가 그런 건 암기는 잘 안 합니다. 예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채권적 전세로 계약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어서 병이 나가라고 했을 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됐단 말이에요. 보증금 달라고도 못했고 그러니까 다 사고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채권적 임차권을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채권적 전세 그리고 이 임차권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천천히 배울 거고요.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서 물건의 네 가지 권리, 네 가지 성격, 채권의 네 가지 성격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책 한번 볼까요?